잠깐만 됐는데 딱지가 날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이번에 한 곳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광명시가 광명 전통시장 인근 1001 안경점 주변에 새로 설치된 유턴 지역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곳은 평소 광명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대기 차량으로 인해 차량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11시부터 15시까지 점심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 정체를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합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광명동 옛 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해병원 앞 3거리, 광명기대참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한사거리 한양은행 앞, 소화동 스타벅스 앞, 소화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한동 광명우체국 앞, 철산동 철산역 2번 출구 앞, 한동 한사거리 골든힐 쇼핑센터 앞 등 민원이 많은 유턴 지역 12개소를 특별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이번 광명 전통시장 인근 1001 안경점 주변까지 추가됐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강클해주세요.